안녕하세요. M영순입니다. 제가 여름을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어서 방송도 지금 쉬고 있고 한데 친구가 M영순에게 만두를 보내줬어요. 먹고 힘내라고. 만두를 우선 한 솥 쪄보았습니다. 너무 예쁘지요? 따끈따끈하게 예, 하나 먹어보고 야채를 섞어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냉장고에서 야채를 모두 꺼내서 볶아갖고 탕수육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 위에 부어주고요. 참기름을 뿌려줍니다. 다음에 먹을 때는 소스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맛은 참 담백하고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만두를 먹을 때 이렇게 한번 해서 드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네요. 만두 하면 만둣국이나 또는 야끼만두, 기름에 구워서 먹는 만두, 예, 그렇게만 고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먹어보니까 예, 상당히 맛이 색다르고 좋습니다. 좀 다르게 먹어볼까 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탕수육 먹을 때 이렇게 소스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탕수육 소스를 만두에다 뿌려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소스를 좀 넉넉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참 맛있네요. 간도 맞고. 이런 야채를 먼저 파도 이렇게 큼직하게 썰었어요. 대파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파도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서 넣었고요. 양파. 은영순이 양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양파도 넣었고 빨간 홍고추. 그래서 따로 팬에 이렇게 굽듯이 볶았어요. 볶아갖고 탕수육 소스 만들어갖고 이렇게 뿌려 먹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고추가 들어가서 홍고추가 들어가서 느끼하지도 않고 만두 자체가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서 보세요. 근데 소스를 여러분들 해서 드실 때는 조금 넉넉하게 만드세요. 뭐 꼭 튀김에다 이렇게 탕수육 소스 뿌려서 먹는 걸만 생각했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우리 친구 분홍천일옥 친구님 M영순과 친구인데 너무 감사해요. 서울에서 친구 셋이서 여자친구 이렇게 셋이서 양재동 양재천 그 공원에서 나무그늘 밑에서 평상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를 한참 했던 그 추억이 너무 생각나고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맛있죠? 우리 친구에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건데 댓글 봤어요. 이렇게 만두 속이 꽉 찼어요. 이렇게 이거 보여드릴까? 만두 속이 이렇게 꽉 찼어요.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자주 해먹어봐야 되겠어요. 담백하네요. 분홍 천일홍 친구야 너무너무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M영순 채널 찐으로 응원주시는 택시안전TV님, 손천사TV님, 엠수몽님, 분홍천일홍님, 인경송팡팡님, 향쿵님, 외 모든 시청자, 구독자님 전부 저도 아낌없이 응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도 뒷걸음치고 가을이 성큼 문턱을 넘어들겠죠. M영순 건강 보호를 위해 여름 휴방을 해서 많은 팬님들 아쉬워하셔서 죄송스럽고요.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실시간 방송 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을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M영순 건강과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